출시 두 달 만에 바디프렌드의 베스트셀러가 된 이 팬텀 로봇. 아 이거 지금 봐봐요 여러분. 지금 몰디브입니다. 우리 몰디브예요. 이렇게 또 아 지났어. 미세먼지만 하나만 맞췄네. 나 이제 뜬다. 왜 그래 저 드림카 아니겠습니까? 아!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네, 제가 앉아있는 바로 이 녀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프렌드의 최신상 초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팬텀 로봇 되겠습니다. 추석 전쯤부터 해가지고 광고를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B형님, 아, B, 나랑 동갑이구나. 우리 B님이 나와가지고 막 로봇다리 막 이렇게 흔들고 막 그런 댄스 챌린지 같은 것도 하면서 바디프렌드의 네 굉장히 밀고 있는 최신상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거 빌려서 한번 리뷰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안마의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부모님께 이제 선물용으로 어떤 안마의자를 또 추천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들 하실 것 같아서 이런 라인도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요게 제가 듣기로는 뭔가 조금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신개념 안마의자라고 해가지고 한번 제가 직접 꼼꼼히 한번 받아보고 또 전직 물리치료사로서 네, 솔직한 소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과 색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상은 화이트 앤 골드 앤 카카오. 위에 상체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마의자 윗부분은 사실 좀 뭐 기존의 바디프렌드 자체도 디자인이 워낙 고급스럽고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 하체. 다리 부분이 사실 뭐 아이언맨 수트 있는 느낌으로 그죠? 굉장히 뭔가 좀 최첨단 느낌이 조금 들어와요. 아마 CF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다리가 일체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기존 안마의자와는 다르게 뭔가 막 움직임이 좀 생긴다고 하거든요. 요 로봇 모드가 사실은 이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시 두 달 만에 바디프렌드의 베스트셀러가 된 이 팬텀 로봇.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소리가 지금 여기 양쪽에서 소리가 입체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화면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좋죠? 가장, 단점은 터치가 아닙니다. 네, 이 가격이 여러분들 660만원짜리인데 요거 터치가 안 되는 거. 물론 뭐 다들 그 거기에 생각이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있다가 뭐 만져서 터치가 되면은 그죠 또 오작동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여기 이렇게 내 터치가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한데 100이면 100 이거 딱 켜지면 이거부터 눌러보실 것 같기는 해요. 처음에 홈 들어가서 켜면 바로 제일 먼저 최좌측 상단에 로봇 모드가 있습니다. 로봇 모드 들어가면 장요구 니완, 사이클, PNF 스트레칭 이렇게 8가지 로봇 모드가 있습니다. 약간 전직 물리치료사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장요근, 이완 요거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장요근 자체가 장골근과 대요근을 이제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보통 일리오 소아스 머슬이라고 했어요. 아마 물리치료사들, 간호사들, 의사들 빵빵 터질 거다. 의료계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주 앉아있는 분들, 학생들이나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많이 오래 앉아있으신 분들 여기가 많이 짧아져요, 장요근이. 그래서 보통 장요근 스트레칭을 하는데 우리가 안마의자로는 사실 이 장요근 스트레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앉아서 마사지를 받기 때문에 하지만 이 친구가 장요근을 이완시켜준다는 거는 사실 여기랑 여기가 뒤로 거꾸로 꺾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되는지 일단은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봐봐요, 여러분. 다리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른쪽, 왼쪽이 따로 움직여요. 약간 로봇 워킹 하듯이, 어머. 아니,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나게 되는데? 장요근이 속근육이에요. 그러니까 딥레이어 머슬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풀어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유연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지금 크게 뭔가 장요근 이완이 오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가 굉장히 짧아지신 분들한테는 이 정도로도 뭔가 이완되는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완되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장요근을 스트레칭하려면 숙련된 물리치료사에 좀 시범을 보이자면 이 조인트 무릎을 좀 잡아주고요. 이렇게 또 아! 지났어! 이렇게 또 아! 지났어! 스트레칭을 너무... 여기가 너무... 사실 여기서 거의 이 정도로는 나와줘야 장요근이 스트레칭이 돼요.
저처럼 유연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지금 아 지났어. 사이클 해볼게요. 사이클이 약간 광고 때 많이 쓰던 거 아닌가? CFA는 이거보다 좀 빠르지 않았나요? 이제 조금 젊은 친구들이 하기에는 살짝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뭐 60대 이상 형님 누님들이 받기에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상근 이완이 있어요. 요거까지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이상근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 허리랑 골반 이 유연성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친구가 여기 엉덩이 뒤쪽에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피리포미스 머슬이라고 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신경, 좌골신경이 얘기 사이를 지나가거나 근처를 가요. 그래서 얘가 많이 짧아져 있거나 그러면 좌골신경이 눌리면서 뭔가 다리 저림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완이라고 썼거든요. 이완이니까 이상근 이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사지 모드도 살짝 바뀌네요. 이상근을 이완해주기 위해서 허리 아래쪽을 이렇게 두드려주네요. 아까는 이렇게 롤링을 했다면 지금은 약간 태핑? 네, 그런 걸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모드도. 그리고 살짝 다리가 이렇게 올라왔죠.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왼쪽이 조금 풀리는 거예요, 이상근 왼쪽이.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 이상근 스트레칭을 하려면 누워서 다리를 꼰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야 돼요. 네,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렇게 당겨져야 사실은 스트레칭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로봇 하체가 잘 구현되어 있다고 해도 얘를 이만큼 올려주거나 다리를 꺾어주는 것까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다리를 들어주고 이 아래쪽 엉덩이 부분을 얘네가 계속 두드려줘요. 그렇게 해서 이상근을 이완시켜주는 그 모드인데 사실 아까 장효근 이완에서는 좀 글쎄 했거든요. 근데 뒷근육들은 조금 그래도 신경을 조금 써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앞에 있는 근육들을 뭐 단순히 늘리거나 마사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거 마사지 기계를 엎어서 할 수... 사실 가장 좀 궁금했던 게 롤링 스트레칭이에요. 롤링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 살짝 지금 다리를 좀 늘려주고요. 얘가 올라가고요. 오히려 아까보다 이게 살짝 장효근 이완이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다리가 들리고 이 다리가 조금 더 내려가면서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굉장히 고급 라인답게 많은 기능들을 넣어줬어요. 뭐 당연히 이제 온열 모드들도 다 들어가 있고 무중력 모드 170도까지 누벼집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 몸무게를 그대로 눌러주면서 밑에서 쳐주기 때문에 효과는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조금 더 재밌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데 요것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브레인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일단은 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자락 산사가 있고 몰디브 바다와 숲이 있고 제주 가을역 뭐 그리고 제주 가을빛들역 아이슬란드 오로라 별장 베니스에서 아침을 등등 있는데 또 저는 또 이병헌 형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몰디브에서 또 모히또 한잔 먹어야죠.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는 한잔 하려니까. 지금 몰디브입니다. 우리 몰디브예요. 브레인 마사지라고 너무 근데 이름을 거창하게 해놓긴 한 것 같은데 아유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고요. 멘탈 마사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멘탈 마사지는 뭔지 한번 가볼게요. 마음의 위로가 있고요. 마음의 희망, 자존감, 용서, 트라우마, 사랑, 열정 뭐 많은데 저는 용서로 하겠습니다. 내게로 오는 시간, 용서. 660만원인 거 용서돼요. 괜찮은데. 비싼데 용서돼, 뭔가. 제가 별로라고 했던 거 용서해주세요. 힐링, 회복, 이런 느낌의 노래들을 모드별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노래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음악 치료처럼 가수분들, 우리 인순이 선생님이나 서영은 누님이 노래를 직접 불러줬어요. 이런 거는 또 뭔가 신경을 진짜 많이 쓴 느낌이 있습니다. 팬텀 로봇 자체가 하체 기능에만 다리 기능에만 몰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번 신상에서 XT 프로 모드를 탑재를 해서 핑거 무빙 테크놀로지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의 안마 의자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섬세한 손길이 있다. 요거는 직접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럼 XD 일단 빼볼게요. 빼고 했을 때 어떤지 비교하면 될 것 같아. 다르다 못해 너무 대충 가는데 이거는? 이 XD 프로 모드가 오피셜 설명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80단계로 1.25mm씩 나눠서 섬세하게 마사지를 한다라고 써 있는데 저는 XD 프로 모드가 약간 강도가 더 세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XD 프로를 껐을 때는 뭔가 얘네가 좀 설렁설렁 움직이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네, 물론 마사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XD 프로를 5단계까지 올렸을 때 확실히 얘네가 더 높이 튀어 올라오는 건 있어요. 높이. 그래서 뭔가 좀 더 세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바디프렌드의 네, 프리미엄 라인, 뭐 사실 안마 의자 중에서도 가장 고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팬텀 로보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뭐 실제로 앉아보고 만져보고 네, 마사지를 받아본 결과는 확실히 좋기는 좋았다. 하지만 제가 아까 로보 모드 네, 가장 조금 밀었던 그 모드는 조금 만족도는 떨어졌던 건 확실합니다. 660만 원의 값어치를 하느냐? 이거는 뭔가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300만 원대에 되게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 친구는 새로운 기술 시도를 좀 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가격도 가격이지만 가장 부담은 무게입니다. 이게 지금 160kg에 육박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하실 때 정말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잘 설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난 또 660만원짜리 받아야지 XD 프로 가장 높은 모드로